안녕하세요 여러분, 휘라휘예요. 휘입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제가 하늘에서 뚝 떨어진 요리를 하나 해볼게요. 아주 가끔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그런 아이디어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거를 준비했습니다. 원래 잘 안 떨어지는데 이번에 좀 떨어졌네. 제가 냉동실에 굉장히 많은 생선들이 있거든요. 뭐 쓰고 남은 것들, 키리빠시라고 그러는데 그게 많이 있어가지고 아 요걸 뭘 할까,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뭐 도움이 될 만한 게 없을까 생각하는데 떨어졌습니다. 여러분들 오코노미야끼 아세요? 오코노미야끼 모르시는 분들은 없죠, 그죠? 오코노미야끼는 아마 다들 아시리라 생각을 하는데, 오늘은 여러분 오코노미야끼가 아니고 오코노미아게를 만들 거예요. 오코노미아게. 오코노미야끼는, 오코노미라는 거는 그대로 풀이하면은 그 오코노미라는 건 그 자기가 좋아하는 거 뭐 그런 뜻인데, 여기서 야끼라는 거는 한국말로 하면 구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직역을 하게 되면은 자기가 좋아하는 재를 넣고 구워서 먹는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는데, 한국으로 말하면 좀 부침개 같은 그런 느낌이죠. 근데 오늘은요 제가 그거를 튀길 거예요. 그래서 이름하여 오코노미 아게입니다. 오코노미 아게. 여기서 아게는 튀김입니다. 튀김. 요거는 그래서 제가 떨어진 요리이기 때문에 성공할지 어떨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요거 성공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한테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으니까 이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후니아 제가 성공할지 실패할지. 아마 유튜브 상에서도 없고 아마 이렇게 상상한 사람이 있을까요? 글쎄요, 본 적이 없는데 아마 이건 최초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축하드립니다. 아마 후니라이프 채널에서 처음으로, 예, 유튜브 사상 처음으로 보는 요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뭐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닌데. 자, 그러면 생선 살 제가 냉동실에 빼가지고 해동해가지고 바로 뚝딱 진짜 심플하게 여러분들이 할 수 있게끔 재료도 진짜 심플한 것만 갖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함께 가실까요? 그래서 냉동실 차례지. 당날개 교자. 당날개 교자가 나오네. 여러분 생선 머리 같은 거 이거 모아놨다가 다음엔 또 다른 거 하겠습니다. 이거 다 콘텐츠를 만들어야 돼요. 훈이하지 이거 파살하면 안 되니까 열심히 재밌는 영상 꾸밀게요. 이거 흰살 생선이 많네. 자 여러분, 요게 나왔거든요. 아직 많은데 요것만 할게요. 요것만 할게. 요건 도미, 참돔 꼬리 쪽, 그 다음에 새우 그 다음에, 그리고 얘는 광어, 조그만 광어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것도 많은데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 시작하겠습니다. 요거 아까 해동을 시켰는데 약간 좀 해동 덜 됐어요. 요거 근데 어차피 튀길 거니까 완전히 안 해도 돼요. 그냥 요 정도 살얼음, 그 다음에 요거 오징어 좀 있길래 요거 넣을게요. 그리고 야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이 진짜 심플하게 누구나 다 할 수 있게끔 요거 양배추, 캬베츠, 그 다음에 모야시, 숙주, 황말로 하면 숙주죠. 요거 요것만 가지고 뚝딱 만들어 보겠습니다. 잘 나올지 실패할지 모르겠는데 자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그냥 요거 툭툭툭툭 자를게요. 그냥 크기는 너무 크지 않게 잘게 자르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냥 대충 이렇게 양을 조절하기 힘듭니다. 이게 또 모야시 살짝 이렇게 자르니까 좀 이렇게 잘게 해서 넣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여러분 모야시를 튀긴다는 상상 해보셨어요? 이거 최초인데 아마 물기가 좀 많이 생길 것 같기도 한데 괜찮을 것 같아요. 제 상상으로는. 여러분들 자 대충 요 정도 요런 느낌으로 해볼게요. 이런 느낌. 그리고 생선도 요거 다 넣으면은 아유 어차피 남겠다. 좀 많이 해가지고 옆집 좀 나눠줘야 되겠다. 그래서 새우 이까 오징어 이거 어떻게 보면 활용법 될 것 같아요. 그죠? 사시미를 못 쓰는 좀 남은 생선 이런 걸로 활용하면 될 것 같아요. 성공하면은. 요거 엥가와 이거 엥가 좀 여기 있다. 너무 마를 것 같은데. 일단 좀 빼고 이러면. 대충 잘게 썰으세요 여러분. 잘게만 썰으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마다이 참돔 넣고 그냥 다 넣겠습니다 여러분. 요거 냉기면 뭐해. 그래서 다 들어갔어요 여러분. 요거 그런 느낌. 그러면은 계란
계란 하나만 넣을게요. 그리고 그다음에 밀가루. 네, 밀가루. 이게 좀 크면은 탈 것 같으니까 여러분 좀 이렇게 하면서 좀 부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좀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부셔가지고. 그렇다고 너무 막 부시지 마시고 여러분. 적당히. 야, 실패하면 안 되는데. 어우 차갑다. 어우 차가워. 야, 차가워. 여기다 여러분 물을 좀 넣을게요. 물. 물 조금만. 물 좀 넣고 약간 반죽이 좀 더 돼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이 얇으면은 맛있긴 맛있을 텐데 탈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조금 일반적인 튀김보다는 조금 두껍다 싶을 정도로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이 정도로. 여러분들 하실 때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반죽 보셔가지고 조금 이렇게 되게. 야 이거 맛있겠는데? 야 이거 기대된다. 자 여러분 그러면 튀기겠습니다. 이거 이걸 해가지고 아 이거 이쁘게 잘 나왔다. 이쁘게 잘 나왔다. 자 여러분 이제 어느정도 이거 너무 바삭하게 안해도 될것 같아요. 그냥 다 익기만 하면은 될것 같아. 요거는 그냥 소금으로 먹는게 아니기 때문에 요거 예쁘게 잘 나왔다. 요거. 야 이거 너무 많어. 진짜 이거야 이거 바로 이거야. 근데 여러분도 혹시 이거 딱 보시고 아 이거 카키하게잖아 그러실 분 있는데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여기서부터 변신이에요. 잘 보세요. 짠. 이거 오코노미야끼 소스가 없으니까 이거 추노 소스라고 그래가지고 비스무리한 거예요. 맛이 이걸로 할게요 여러분. 이거 불도 귀엽죠. 이거 조그매. 이거 좀 뿌리고 그 다음에 빠질 수 없죠 마요네즈. 아 너무 뿌렸나? 그 다음에 아오노리. 아오노리 그 다음에 가츠오부시. 뜨거울 때 뿌려야 돼. 그래야지 움직이죠 그죠? 얘네들 춤추잖아. 춤춰. 보세요 여러분 살아 움직여요. 네. 자 완성. 그래도 잘 나왔죠 그죠 여러분들. 감춰져 가지고 잘 나온 것 같이 보이는데. 자 자 그럼 여러분 먹었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먹을게요. 그리고 오랜만에 등장했죠 삿포로 프리미엄 무알콜 맥주. 무알콜 맥주. 자 그리고 저쪽 보시면은 남아있어. 야 오늘 요것만 먹을게요. 충분할 것 같아요 요것만. 짜잔. 보세요 그래도 그럭저럭 그쵸? 소스를 뿌리니까 그럭저럭 같아요. 뭐 같아요. 진짜 맛있어 이거. 야 진짜 맛있어. 딱 애들 좋아할 맛이에요. 오코노미야키 딱 진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야, 미쳤다 진짜. 야, 진짜 맛있다 이거. 진짜 굿입니다 여러분. 진짜 굿. 꼭 하세요 진짜. 안 하면 혼나요. 꼭 하세요. 역시 저 소스하고 이 마요네즈가 들어가니까 강력하네요. 강력해. 딱 그 맛이야. 소스 맛이에요. 소스 맛. 어떻게 보면은 대신에 제가 봤을 땐 이게 더 맛있어 오코노미야키보다. 왜냐면 생선, 맛있는 생선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애비도 들어가고 새우. 진짜 맛있다 이거. 깜놀 깜놀. 내가 놀랐네. 야, 이거 꼭 딸한테 해줘야 되겠다. 진짜 좋아하겠다. 야, 대성공 진짜. 2020년 대성공. 이제 대성공이죠. 여러 의미에서 대성공. 야, 진짜 맛있다. 야, 이거 장사해도 돼요 진짜. 전문점 누가 전화 주세요. 전문점. 요건 진짜 있나? 어디에 이거? 야, 이거 튀기니까 더 만들기도 편하잖아. 야, 이거 전화 주는 게 아니라 벌써 누구나 다 할 수 있겠다 이거. 야. 그리고 오코노미라는 게 약간 그 소스 맛이잖아요 여러분. 그 약간 소스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실패할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는 아, 이게 또 모야시가 이 숙주가 또 이게 은근히 식감이 좋아요. 야, 그리고 이게 굉장히 제가 그 안에 생선 이런 걸 많이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생선이 되게 많이 씹히고 그 다음에 새우, 양배추 뭐 이런 것들이 진짜 잘 맞는다 이거. 야, 진짜. 야. 그리고 약간 그 풍미가요, 지금 새우가 들어가는지 그 새우깡 풍미 있잖아요 여러분. 새우깡 약간 그 새우깡의 향이 확 올라와요 코쪽으로. 새우맛. 야, 그리고 일반적인 오코미야키처럼 너무 이렇게 안에가 밀가루 반죽 이런 거 저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너무 반죽만 이런 거. 그래서 저는 지짐이 같은 것도 좀 얇게 부치는 걸 좋아하는 스타일인데. 야, 그리고 요거는 딱이네 진짜. 야, 하나 더 먹을 수 있겠다 이거. 진짜 이따가 먹을게요 따로 제가. 아, 잘 먹었다. 예, 잘 먹습니다 여러분. 야, 진짜 꼭 하세요 진짜. 오늘 뭐 두 말 안 해. 진짜 꼭 하시고. 그리고 제가 쓴 소스 추노 소스라고 요거는 요런 거 없으면 요 돈가스도 괜찮고요. 다 괜찮아요 요런 거. 요런 비스무리한 거는. 그리고 가쏘부시, 가쏘부시 맛있는 거 쓰시고 신선한 거 요런 거. 그리고 요거 아오노리 넣는 거 잊지 마시고 요게 또 풍미가 좋아요. 오늘 그 베니쇼가라는 거 있잖아요 빨간 거. 왜 생강 고기 있으면 더 딱이었는데. 아, 그걸 사왔어야 했는데. 자, 그럼 여러분 오늘 영상은 이걸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저 얼른 먹어야 되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들 꼭 만들어 보시고 저는 또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까지 안녕히 계세요.